동성애를 인정하는 미국 장로교단을 나오기까지 2012년 이후 5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필그림교회. 미국 장로교단과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지난해 12월 결국 100억 원에 이르는 예배당을 교단에 내려놓고 양충길 담임 목사와 성도들 2천여 명은 필그림 선교교회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필그림교회의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가 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양충길 목사는 지난 21일 세해댕교회 수요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양 목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특별히 동성애 문제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큰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양 목사는 동성애에 잠식당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알리며 아직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은 한국이 밀려오는 동성애 파도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동성애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때까지 미국 교회는 너무 침묵하고 있었다며 필그림 선교교회는 교인들의 삶의 영역인 미국 뉴저지 땅을 제1선교지로 바라보면서 다시 나라를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우리 교회가 본래 목적인 선교적 교회로 트랜스폼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이고 또 새로운 비전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일 좋은 그릇이 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양 목사는 말합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